초파리도 차이면 알코올을 찾는다. 두유야, 나 너 좋아해. 널 위해 고수를 사왔어. 너 고수 좋아하잖아. 나 지금 고백하는 거야. 여보세요? 엄마. 알았어. 노우야, 미안. 나 먼저 가볼게. 집에 불이 났대. 어? 사장님, 여기 초록병 하나 주세요. 안티는 없어도 돼? 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컷 초파리도 암컷에게 거절당하면 알코올을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 하워드 휴스 의학 연구소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소가 진행한 실험의 이름은 초파리 짝짓기 방해 실험입니다. 짝짓기에 성공한 수컷 초파리와 실패한 수컷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죠. 연구진은 수컷 초파리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는데요. 4일 동안 A 집단은 짝짓기를 아직 하지 않은 암컷과 B 집단은 짝짓기를 마친 암컷과 있게 했습니다. 참고로 짝짓기를 막 마친 암컷 초파리는 다른 수컷과의 짝짓기를 피하려는 습성이 있답니다.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B 집단 수컷 초파리가 암컷에게 거부당하는 상황을 연출했죠. 4일 동안 A 집단은 매일 하루 6시간씩 짝짓기를 했습니다. 반면 B 집단은 매일 암컷에게 하루 1시간씩 3번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연구진은 두 집단에게 늘 먹는 음식과 알코올이 15% 들어있는 음식을 주고 그들의 선택을 지켜봤는데요. 그 결과 알코올이 있는 음식을 고른 초파리는 B 집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B 집단은 자신 몸무게의 무려 두 배가 되는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짝짓기를 마친 A 집단은 알코올이 든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알코올과 짝짓기 두 쾌락은 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두 쾌락을 대체 가능하게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초파리 뇌 속에 들어있는 뉴로펩타이드 F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수컷 초파리가 짝짓기를 거부당할 때 뇌에서 이 물질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때 이 화학물질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컷 초파리는 암컷에게 거부당하고 알코올을 섭취해 이를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도 짝짓기를 거부당한 수컷 초파리가 알코올을 찾는 이유와 같을까요? 연구진은 초파리에게 뉴로펩타이드 F가 있다면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게는 뉴로펩타이드 Y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도 초파리와 유사한 이유로 호감을 가진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알코올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 알코올이라는 화학물질에 의존하기보단 보다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